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친구들에게 정말 유익한 운동을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자, 우선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 뭐 이제 예를 들면 어깨 불안정성이라든지 뭐 슬랩이라든지 애과신경 손상이라든지 등등. 오늘은 그중 어깨 충돌 증후군에 의한 것부터 가르쳐 줄 거야. 저번에 어깨 충돌 증후군은 부위에 따라서 익스터널 임핀지먼트와 인터널 임핀지먼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익스터널 임핀지먼트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알려줬지. 그리고 오늘은 인터널 임핀지먼트 교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건데, 우선 인터널 임핀지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어깨 뒤쪽에서 충돌이 나타나는 것을 인터널 임핀지먼트라고 하고, 보통 수영 자세나 야구공을 던질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게 특징이야. 뭐 이제 원리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을 띄워줄 테니까 그걸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교정 운동법부터 같이 따라해보자. 자, 첫 번째 운동은 암서클 운동이야. 우선 이렇게 양손을 좌우로 쫙 펴주는 거야. 그리고 양쪽 손등을 위로 쭉 들어 올려주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원을 그려주는 거야. 이 손등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계속 돌려주는 거지.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러면 안 돼. 이 팔꿈치는 완전히 펴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치 권투 선수들이 팔을 쭉 뻗는 것처럼 이 팔을 최대한 뻗어주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려줘. 자, 이건 평소에 앞뒤 20초씩 3세트만 반복해줘. 좋았어. 자, 이번에는 외회전 강화 운동을 한번 해보자. 우선 밴드랑 수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일단 밴드를 이렇게 기둥에 묶어준 다음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 수건 하나를 이렇게 끼워주고 그대로 외회전 운동을 해주는 거야. 여기 팔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말이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혹은 이렇게 돼버렸어도 안 되고 딱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12개씩 2세트만 반복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이렇게 몸이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몸은 딱 고정한 상태로 이렇게 팔만 돌려주는 게 중요해. 좋았어. 자, 이번엔 내외전근 마사지를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 아래쪽 팔로 위쪽 팔 겨드랑이 안쪽을 풀어주는 거야. 자, 여기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이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넣어주는 거지.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좋았어. 자, 이렇게 6초 정도 있다가 조금 위치를 이동해서 좀 더 아래쪽도 풀어주고 이 뻐근한 부위를 전부 풀어주는 거지. 자, 이건 1분 정도만 풀어볼게. 그렇지. 좋았어. 우선은 왼손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버티는 거지. 자, 이렇게 6초 정도 유지. 자, 이번에는 왼손을 살짝 돌려서 이 엄지손가락이 몸쪽을 향하게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누르고 이 왼손은 움직이지 않게 버텨주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서 이 엄지손가락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6초 정도 유지. 아, 참, 그리고 이제 이때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억지로 어깨를 이렇게 막 으쓱하면서까지 돌릴 필요는 없어. 그냥 어깨가 으쓱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돌려주고 똑같이 반복해줘. 좋았어. 자, 이번에는 왼손이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 오른손이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왼손은 아래쪽으로 내리려고 하고 이 오른손은 왼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거지. 이때 왼손은 항상 평행하게 유지해줘야 돼. 이렇게 팔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 좋았어. 자, 마찬가지로 6초 정도 유지. 자, 왼손을 이번에는 살짝 돌려서 이 엄지손가락이 몸쪽을 향하게 해준 다음, 자, 6초 정도 유지.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이 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자, 6초 정도 버텨주는 거야. 좋았어. 자, 이렇게 매일 이 운동들을 하루 20분씩만 투자해주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훨씬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